지역민방 공동 취재 코너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인 단구대 암각화.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가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무슨 그림이 새겨져 있는지 뜯어본 적은 많지 않을 텐데요. 지역민방 공동 취재단 UBC 김규태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00년 전 대곡천 절벽에 새긴 단구대 암각화에는 선사인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판판한 바위면에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그림 중 가장 많은 것, 바로 동물입니다. 거북이와 상어, 물개 등 바다 동물을 비롯해 육지 동물인 멧돼지와 호랑이 등 20여 종의 동물, 300여 점이 새겨져 있습니다.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징도 잘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고래 그림입니다. 고래 그림은 모두 65점이 확인됐는데 몸을 뒤집은 모습의 혹등고래와 사각형 모양의 머리를 가진 향유고래, 멸종위기에 처한 귀신고래, 그리고 북방 긴수용고래 등이 섬세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특히 작살 맞은 고래와 작살 옆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 그물 등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장면도 새겨져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유역이나 울산만 지역에서 당시에 고래를 사냥할 수 있는 뛰어난 해양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활을 들고 사냥하는 사람,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람, 가면을 쓴 듯한 인물상 등도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울산대 반구대 암각화 연구팀에 의해 작살된 사람과 사슴 등 46점이 추가로 발견돼 반구대 암각화 그림은 350여 점으로 늘었습니다. 중첩해서 색인물로 해서 과거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었던 것들을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해체해서 한번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몇 마리의 고래를 더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숨겨져 있던 동물도 더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구대 암각화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국경 유적인데다 북태평양 연안의 독특한 해양 어로 문화를 표현하는 인류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아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세계 문화유산 등재는 보존 지연 등으로 9년째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등재를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